자, 유쇼 라이브 특집 유신 구하기 스페셜 먹쇼 먹방. 짜장면만 하면 서운하겠지요? 짬뽕이에요. 짬뽕이에요. 짜장면 빨 짬뽕 국물 탕수육 바삭바삭. 아, 면이. 먹음소리를 원하면 본인이 후원미션을 하세요. 응? 공짜와 먹지못반 그러지 말고. 먹쇼 먹방 부도나게 생겼어. 고선죽 이 아새끼는 안 되겠다. 셉돌, 윈터 둘이 가서 정리하라. 안 되겠어 이 새끼는. 구엽다 구엽다 봐줬더니 배달이 꼭대까지 올라오네. 응? 두 명이 가서 정리하라. 코가 얼얼. 애드립 치려다가 음식 나. 기침하면서 애드립 치려다가 큰일 날 뻔했어. 음식 발사할 뻔. 덥다. 오징어? 돼지고기 들어갔어. 알차구만. 들어갈 것만 들어갔구만.
그냥 오히려 이렇게 딱 들어갈 만큼만 딱 들어가는 게 좋아요. 깔끔하고. 그냥 홍합 껍질만 잔뜩 넣어가지고. 시청의 옛벽을 좋아. 요즘 그 안티들이 먹쇼 먹방을 그리워하더라고. 보고 싶어 하더라고. 그래서 KS님을 막 거론하면서 막 뭐라 그래. 떠났다고, 안 온다고. 공짜로 보고 싶은데 먹쇼 신청 안 한다고. 야, 이 국물 진짜 담백하다. 깔끔하고 짜지도 않고. 오 마이 갓. 사실 면을 좀 덜어냈어요. 저 솔직한 사람이니까. 면이 보통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면을 조금, 네, 두 젓가락인가.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 건 너무 과욕이잖아. 그래서 면을 넣었다가, 아씨, 이 양은 좀 많은데? 그래가지고 두 젓가락 지금. 원래 양이 이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, 그러니까. 아우, 좋아. 면을 좀 뺀 겁니다.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. 자, 짬뽕 끝!